요 자동차, 아, 이 자동차 뒷문짝에 좀 흠집이 보이나요? 보이시나요? 여기. 요거 좀쑥 들어갔죠? 움푹 들어갔죠? 예. 또 다른 영상 보면은 여기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게 보입니다. 토요일인데요. 토요일 날 여기 주차 라인입니다. 양쪽에 주차가 돼 있고 또 가운데 또 주차 라인이 쭉돼 있대요. 그래서 주차 라인에 맞게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짐을 꺼낼 게 있어서 내려와서 트렁크로 저 짐을 찾으러 왔는데 조수문 쪽에 약간 흠집이 있더래요. 그래서 왜 뭐야? 그러고 다시 살폈더니 이렇게 이거 움푹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블박차 뭔가 이게 녹화돼 있나 싶어서 블박차 그 블랙박스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런 게 나와요, 이런 게. 어떤 상황일까요? 제가 모자이크는 나름대로 철저히 했습니다. 너무 모자이크를 많이 하면은 그냥 허영구르하고 어떤 행동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누군지 못 알아보게 모자이크를 했습니다. 물론 본인들은 알겠죠.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, 시청자 여러분들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모자이크 했습니다. 자, 보시죠. 뭐 하는 걸까요? 아이들이 뭘 하는데요? 아이들이 뭘 하는 걸까요? 제가 좀, 저 영상이 길어서 영상 갖다가 좀 빨리 감기로 했습니다. 예, 어쨌든 1시간 분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편집해서 저한테 필요한 부분을 올리셨는데 그것도 또 길어서 그래서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좀 빠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하는 걸까요? 요 손에는,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. 스마트폰으로 뭘 찍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또 무슨 어떤 모션이 있고 네, 그리고 또뭐 보고, 예. 뭔가를 찍었어요. 뭘 찍었을까요?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몰라갖고, 그래서 그 아파트에 CCTV를 좀 보여달라 그랬대요. 근데 CCTV가 멀어서 뭘 하는 건지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차에 녹화되어 있는 거 보면 뭐 쿵쿵 소리도 나고 애들이 공놀이를 했나 싶었는데, 수소문해갖고, 다행히. 저 멀리 있는 차에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. 이것도 좀 제가 빠른 장면을 했는데요. 뭐 하는 걸까요?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뭐 하는 건지 1시간 분량인데 애들이 가만히 서 있다가 또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걸 갖다가 1시간 분량을 줄였습니다. 48초로 줄였는데요. 보시죠. 자, 빠르게 움직입니다, 애들이. 뭐 하나요? 처음부터 다시. 아, 둘이 서로 뭐 치고받고, 그걸 뭐 찍고, 네, 또 치고받고, 스마트폰 열심히 또 찍어요. 애들 여러 명이서. 아이쿠! 예, 뭐 액션, 이렇게 해라, 뭐 그러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감독이 있는 것 같아요.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경찰에 조사 중인데요. 뭐 하는 걸까요? 또 가서 봅니다. 네, 가서 보고 애들끼리 얘기했는데 응, 좋았어. 뭐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또 차를 확인하더니 응, 움푹 들어갔어.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. 몇번 부딪히던가요? 여기서 부딪히는 장면이 애가 애들끼리 서로 막 물켜고 피하고 그래서 뭐 발로 차는 것도 나오고 그 뒤로 탁 나가 떨어지고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. 영화 찍는 것 같아요. 영화 애들이 부딪히는 게다 보세요. 여기서 차에 언제 차가 움푹 들어갔을까요? 저번 치고받는 장면을 어떠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네. 아이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. 지금 여기서 지금 세게 부딪혔죠? 예. 여기서 세게 붙이고 지금은 이제 뭐 가볍게 했는데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전부 다이그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어 좋았어 뭐 이런 얘기도 그 이렇게 녹음이 돼 있다는데요. 지금도 세게 붙였죠? 네, 지금처럼 전부 다 부딪힌 게 8차례 부딪혔답니다. 그 중에서 세게 부딪힌 것도 있고 지금 와서 보잖아요. 네, 보면서 이봐 그러면서 붙 들어갔어. 그요요 고무렵에 그런 얘기. 저저저또또 부딪히잖아요. 네. 그렇게 하고 한 시간 정도 있다 갔답니다.
애들 뭐 한 걸까요? 애들끼리, 야, 우리 뭐 하나 짧은 독립영화 찍은 걸까요? 그래서 애들도 편집할 줄 아니까 애들끼리 뭐 용쟁우투 뭐 한 걸까요? 그런 거 한 것 같아요. 분위기상. 애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다니는 애들로 보인답니다. 이게 무슨 행위인가요? 저렇게 해서 내 차례 부딪히면, 아, 자기네 차에 부딪히지, 아빠 차에 가서 부딪히지. 왜 남의 차에 가서. 재물손괴죠? 여러 명 했으니까 공범입니다. 공범인데, 그런데 그렇게 세게 부딪히면 부딪히는 신용만 해라 라고 했는데, 오버액션 했고, 그랬으면은, 그러면은 부딪힌 애만 처벌할 수 있고, 나머지는 공범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애들이 더 세게 부딪혀야지. 아, 그렇게 안 돼. 더 리얼하게. 그랬으면 거기 있는 애들 다 재무송괴죄 공범이죠. 그리고, 그런데 처벌이 만 14세를 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. 만 14세가 안 되면은, 그럼 형사 미성년자예요. 형사 미성년자이지만,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게 있어요. 촉법소년. 소년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보호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호처분 받게 되는 거죠. 소년부로 넘어가고 경찰에서 조사해서 나중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게 됩니다. 거기 가서 이런 거 갖고 뭐 이 정도 갖고 소년회까지는 안 가겠죠. 소년회 안 가지만은 내 보호관찰도 하고 그것도 일종의 어린애들의 전과나 마찬가지예요. 전과는 아니지만 형사처벌 받는 나이는 아니지만 촉법소년 돼갖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얘는 이런 저 잘못을 저질렀다. 만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. 이 중에서 만 14세 이상이 있으면은 형사처벌 받는 거고요. 그 밑에는 촉법소년이 되는 거고요. 한편 이렇게 남의 차를 망가뜨려 놓고 그냥 갔어요. 대물뺑소니 될까요? 그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정차되어 있는 차를 망가뜨리고도 그냥 갔을 때는 인적사항 미제공에 대해서 12만 원 범칙금이죠. 근데 얘네들은 자동차 운전이 아니고 지들이 몸으로 일부러 그런 거죠. 아, 너 일부러. 나 차가 망가질 줄 몰랐어. 그러나 미필적 고의죠. 더 부딪혀 차가 찌그러지죠. 그리고 와갖고 움푹 들어갔어. 그런 것이 녹음까지 돼 있는데요. 과연 쟤네들이 다 공범으로 처리되느냐? 아니면은 그 중에 주대네, 와서 부딪히네, 걔만 처리되느냐? 제가 처벌이 될지 안 될지 나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처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, 처리. 일단 경찰에 신고됐으니까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.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? 애들 부모가 찾아가서 싹싹 빌어야죠. 아이고, 내 애들을 갖다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차는 뭐 어떻게 톡톡톡톡 치면 되겠죠. 앞에서 판금으로 톡톡톡톡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. 톡톡톡 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수리비는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애들 교육 제대로 시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아야죠. 예, 부모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. 애들이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. 이런 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애들은, 지들은 장난이지만은, 참, 괘씸하죠. 뭐, 아직 철없는 애들이라 하지만은, 요즘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? 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 애들인데요. 아, 이거, 지금 현재 경찰에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요. 여기 보면은 쿵 소리 후 좋았어, 완전 좋았어 라는 녹음 돼 있고 움푹 들어갔어 라는 녹음도 돼 있고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 불법 주차 아닙니다. 정상적이었고요. 학생들 4명이서 그랬네요. 애들 교육 잘 시켜야죠. 저렇게 물론 저희 애들이 어떤 아주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. 나쁜 마음으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저런 행동은 안 되겠죠. 머리 가서 찍는다 하더라도, 아, 예를 들어서
안 쓰는 자동차 폐차장 같은 데 가서 아저씨 여기서 저희들 좀 폐차장에서 저희 영화 좀 찍어도 돼요? 그럼 폐차장 가면은 차 있잖아요. 찌그러 어차피 찌그러뜨릴 거니까 가서 좀 더 찌그러뜨리고 그 뭐 사회 봉사 활동 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찌그러질 거니까요.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런 짓은 안 되겠죠. 하려면 아빠 차에 가서 부딪히는 것이 옳겠죠.